오늘은 카카오 채널 서비스인 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여시면요, 여기 연락처로 친구를 추가하거나 대화창이 보이고요. 이거는 태그를 검색할 때 여기 메뉴가 보이는데요. 점세 개가 보통 메뉴죠. 자, 카카오톡의 점세개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스크롤을 하셔야 맨 하단 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요. 현재 위치에 따른 미세먼지와 날씨를 표시해주는 부분 아래에 보시면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 메뉴를 했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날씨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맨 하단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 서비스인 카카오 가치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자기의 감정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음 챙기기가 힐링스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 챙김과 힐링 사운드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다음 가치 서비스에 보시면, 혼자 있거나 하실 때, 명상하기를 눌러보시면요. 예, 전체 화면이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보지기 유정훈입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이나 편안한 살다 보면 시간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를 눌러서요. 다시 메뉴를 눌러서 힐링 사운드가 있습니다. 힐링 사운드에는 들어보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소리가 반복적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뒤로 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맑은 새 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 4분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정지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실 때는 빅5 성격 진단을 누르셔서 이렇게 나의 성향을 점검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뉴를 많이 이용하고 여기 힐링 사운드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힐링 사운드와 마음 챙김은 바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채널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렇게 힐링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이 음악을 공유를 하실 수,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카오 가치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카카오톡 대화창에 바로 등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을 해볼까요? 자, 채널 추가는 여기 연락처. 전화번호부에 연락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해서 가치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에 또 있고요. 보통 채널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채널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여서
채널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미 92만 명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가치가치 서비스는 또 기부를 할수 있는 채널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채널이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채팅창에 들어가 보시면 가치가치를 채널이 등록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꾹 누르셔서 상단 고정으로 해놓으시면 자주 즐겨찾기처럼 자주 찾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로 이제는 카카오 대화창에서 눌러서 서비스로 바로 항상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이 카카오 가치가치 다음 카카오 채널 서비스는요, 누구나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카카오의 사회 공헌 플랫폼입니다. 기부도 할수 있고 기부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기부를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의 메뉴입니다. 이미 채널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가치 기부라든지 마음 진단, 마음 챙김, 힐링 사운드를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